네, 첫 번째 시간. 아, 정말 팬덤이 엄청나네요. 네, 채팅창에 갔구연 뭐 매일 나와달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강구연 선임 매니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뵀는데 잘생기셨네. 잘생겼죠. 예. 네. 시분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화면으로만 봤는데 아, 여기는 진짜 얼굴 뽑는 것 같아요. 얼굴로. 패널분들을. 예, 아우 잘생기셨습니다. 제가 오늘 강구연 매니저님과 추억이 이게 돋는 게 네. 제가 원래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글로벌 라이브의 그 시황 패널로 자리를 지켰고요. 그 자리 이제 누군가 이어줘야 될 때 네. 제가 회사에 가장 아끼는 후배에게 그 자리를 또 가능하면 이제 나오시길 바랬었거든요. 아니 그냥 거의 친동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친동생. 제가 가장 아끼는 동생이죠. 네, 네. 아, 너무나 아끼는 동생인데 네. 또 이렇게 보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여기서 반가워서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구독자분으로 맨 나오신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3프로 끝나고 나서 많이 불었던 살들 조금 빠졌었고요. 저도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네.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코로나 유의하시고 계좌도 좀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헬스 중독을 중독이시라고. 네, 웨이트가 장난 아닙니다. 네. 몸이 장난 팔뚝이 아니에요. 이만하다고. 네. 팔뚝 때문에 셔츠가 항상 터지는 남자. 터지는. 아. 네. 몸이 정말 진짜. 좋습니다. 모든 걸 가지셨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시황 한번. 네, 오늘 네. 시황 한번 또 멋지게 한번. 네. 코스피랑 코스타 그리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제가 3프로 방송을 끝맺음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나라고 좀 봤어요. 마지막 대본이 2월 4일이었었는데 네. 그때랑 비교했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20포인트 정도 플러스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상해 그리고 홍콩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약 1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한 네.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금일의 경우에는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도 약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네. 상해 종합증시는 좀 특이하게 홍콩 항생지수만 반등을 했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의 경우에는 작년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이어져 왔었는데 최근에는 너무나도 커진 변동성 탓에 외국인들도 중국 증시에 좀 매수가 이어지지 않았었는데 6거래일 만에 외국인들도 뭐 본토 증시 순매수로 전환했다 정도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 종합증시는 강보합인 3214포인트 그리고 심천은 약 마이너스 0.8% 수준으로 끝났고 홍콩 항생지수는 반면에 최근에 변동성은 굉장히 크긴 했지만 오늘은 1.3% 플러스인 21684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가장 최근에 특이사항이었던 게 뭐 중국에서는 코로나 그 올림픽 이후에 네.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셧다운 이슈가 있었고 네. 그리고 테슬라의 상해 공장도 코로나 때문에 좀 가동 중단이 있었다. 네. 이것 때문에 오늘 중국의 전기차 업종들 특히나 약세를 많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급격하게 올림픽 이후에 확산이 되면서 음식료 그리고 소비주와 같은 전통의 시클리컬 업종들 내수 소비 업종들이 오늘도 조금 약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이 이어져 왔던 게 미국과는 달리 긴축을 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유동성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오늘도 중국이 약 1200억 위안 정도 네. 단기 자금 순공급을 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주 업종들은 오늘 약했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상장 중국 빅테크 ADR 업종들을 투자하거나 홍콩에 네.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즘 굉장히 어지러우실 거예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텐센트이고 400불에서 450불 박스권을 이어지다가 네. 최근에 300불도 잠깐 깼었던 적이 있습니다. 298 홍콩 달러로 마감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박스권 그리고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서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여전히 진폭은 있는 상황이다. 급락한 다음날은 급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급락한 날 매수, 급등한 날 일부 차익 실현 네. 정도로 조금 트레이딩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하고 계신데 네. 지난 금요일에 약세를 보였던 중국의 빅테크 업종들 오늘 소폭 강세를 보였다. 그 이면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ADR 업종들 상장 폐지하는 것들이 중국 정부와 함께 어느 정도 발전 혹은 진전이 있어 오고 있다 네. 정도라는 이슈가 조금 나왔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전반적으로는 뭐 본토 자금보다는 홍콩 위주로 해서 좀 매수가 이어졌다. 네. 섹터별로 본다면은 통이가 4.6%, 그리고 페트로차이나가 3.5%, 중국 석탄 그리고 중국 화학이 약 3.2%. 보이는데 전통의 에너지 시클리컬 업종이 다시금 고개를 유미한 자리에서 들고 있다 정도이고요. 또 홍콩에서는 메이투안이 11%, 콰이쇼우, 바바와 텐센이 약 뭐 각각 6%와 3%대 상승을 하면서 시클리컬 그리고 전통의 성장주들도 오늘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전기차 업종이 오늘 전반적으로 약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제가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ADR 업종,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나는 매수해도 된다? 아니면은 지켜봐야 된다? 제가 지금 중국에 유의미하게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건 텐센트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DR 업종들 중에서도 네, 텐센트의 직접 자회사, 네, 또 아주 일부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에 상장되는 중국 ADR 업종들 아주 진폭이 컸었는데 미국이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들이 약 50여 개 정도 됩니다. 50개 중반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통신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뭐 미국의 혹은 중국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홍콩의 빅테크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는 중국 ADR 업종을 우수수 무너뜨리는 원인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 업종들 일부 상장 폐지였는데 이것들과는 정말 무관하게 다른 친구들이 혹은 통신 그리고 정보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과 관련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두드려 맞았어요. 네, 이거는 맞아요. 전형적인 약세장이 있기 때문에 혹은 뭐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던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중국의 올인, 속된 말로 몰빵하고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네, 이 정도는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좀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밸류만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마음 편히 정부와 상관없이 기업이 스스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 있기 때문에 고 PR이 허용이 되고 중국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 PR이 당연시 된다라고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최근 20여 년 동안 중국과 미국의 밸류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중국은 싸다. 다만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된다. 불안불안하니까. 정도인 거죠. 네. 저도 중국에 아주 일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중국에 투자하면서 저도 욕이 나오거든요. 지금 욕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시는 중국을 투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장주를 투자하느냐 혹은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굉장히 혹은 더 빠른 반등을 위해서 중소형주를 투자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 증시가 약세를 보일 때도 가장 먼저 반등을 했던 거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혹은 현금 흐름이 짱짱했던 기업들인데 지금은 중소형주를 투자하기보다는 확실히 밸류를 보고 현금 흐름을 보는 게 최우선이 아닐까. 현금 흐름을 보는 게 최우선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후배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지만 제가 이제 도곡지점 지금 강호면제가 도곡지점에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도곡지점에서 5년을 같이 근무했거든요. 근데 항상 느끼지만 저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솔직한 직원이고요. 저렇게 의견을 가감 없이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 좀 그렇고. 그래요? 요즘은 거의 텐센트만 매매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국에서는 텐센트만 그냥 박스권 매매 정도 하고 있고 최근에 급락해서 비중을 소폭 확대했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뒤에 가서 미국 증시 말씀드릴 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성장주를 다시금 담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담자. 아마 많은 분들께서 결국 중국보다는 미국 시장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전달 부탁드리고 또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고 뭐 계속 나올 거 아니고 또 다음에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고 가세요. 오늘 솔직하게 뭐 다 말해 주세요. 괜찮으시죠? 말씀하시는 것마다 제가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가시죠. 미국 시장 한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만 굉장히 짧게 말씀드리면 중국도 그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요.
과거 2016년에 제가 입사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회사를 옮기고 얼마 안 됐을 때 네. 중국이 망한다. 그리고 카일베스가 중국에 공매도를 굉장히 크게 걸었을 때 조지 소로스와 함께 공매도를 굉장히 크게 걸었을 때가 네네. 미국채의 금리하고 중국의 금리하고 약 40bp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 30bp 정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중국은 거의 망했어 라고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미국의 채권과 중국의 채권이 30bp 차이 난다. 그럼 누가 미쳤다고 중국 채권을 사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최근에 위안화 강세가 작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게 최근에 탄력도가 약해졌다. 네. 그리고 중국 본토로의 자금 유입은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정도가 제일 키포인트일 것 같고요. 저도 중국은 텐센트 이외에는 거의 매매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제가 올해 초까지 3% 마지막 방송까지 이어져 왔던 기조에서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중국의 위안화가 더 이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미미해 보인다.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상엔 네. 본토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정도로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으로 네. 예, 또 이제 집중을 하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미국 한번 또. 네. 전일 미국 네. 증시는 금요일이었죠. 네. 나스닥 지수만 파랬고 다우와 S&P 500은 소폭의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셨겠지만 3월 그리고 앞으로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50bp씩 금리 인상을 할 거야를 대부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에서는 급락하는 환경은 나오고 있지 않다. 어느 정도 투자자들은 50bp 금리 인상을 받아들이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의 위원들이 너도 나도 50bp 인상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으면서 네. 좀 나스닥이 비교적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정도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 인플레가 조금 더 촉발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장기 인플레 대처를 위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동조를 하고 있다. 연준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그리고 영국 그리고 ECB까지 모두 다 뭐 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있는 입장이다. 이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고PER 업종들이 좀 못 가고 있는 현황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3%를 마지막 방송 때랑 그 비교를 하자면 그 달러 인덱스가 95.3포인트 수준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98.84예요. 네. 그만큼 달러가 초강세로 왔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원유가 80불대에서 지금 110불대로 올라왔다 네. 정도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원유가 물론은 가장 중요한 근원 소비자 물가 부분에 있어서는 네. 나중에 제외가 되긴 하지만 원유와 음식료 이 부분이 나중에는 인플레 기저효과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진통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도 금, 은, 그리고 구리 이런 업종들은 좀 약화된 반면에 달러 인덱스와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가 좀 키포인트인 것 같고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도 에너지, 유틸, 그리고 리치 업종들만 강세를 보였고 빅테크 업종들은 소폭 약세를 보였다가 가장 네.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노골적인 거 한번 또 봐야죠. 결국 이제 시장에 대한 고민들이 높아지고 있는 네. 시기고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이나 적응에 대한 건 아마 구독자도 많이 공감하고 네. 계실 것 같은데 자산관리사로서 그러면 결국 현재 국면에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은 무엇인가? 뭐 현금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 아니면 포트를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된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 혹시 어떻게 가져가고 계시는지? 제가 작년 9월부터 2월까지 3% 진행하면서 금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고 달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전히 달러에 대한 포지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차익뿐만이 아니라 헤지 부분도 그렇고요. 다만 금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는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소홀히 했었던 비중이 적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비중을 다시금 늘려가는 중이에요. 큰 네. 폭으로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가 시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계신 국민분들도 코로나에 굉장히 둔감해져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미국도 미국 국민의 95%가 항체가 형성이 됐고
이제는 팬데믹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 네.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정도이고요. 그리고 1분기에 기업 이익이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게 고용 부분인데 고용도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표라는 게 항상 후순위 그 후발적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서비스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이 서비스 지표들도 앞으로는 당분간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이. 미국 경기 지표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을 거야라고 우려는 하고 있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지표는 굉장히 좋게 나올 확률이 높다 정도로 보고 있고 네. 최근에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있다. 네. 그런데 경기가 후퇴하면 어쩌지라는 우려가 굉장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데 적어도 5월 달까지는 연준의 스탠스가 급격하게 변할 확률이 적습니다. 네. FOMC가 좀 5월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어느 정도 잠잠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1990년 이후 금리 인상, 지금이 다섯 번째 금리 인상인데 99년, 2000년 IT 버블 당시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미국의 증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했던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90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뭐 나스닥이 약 26% 정도 상승을 했었고 S&P 500이 21.8% 정도 상승을 했다. 이 말은 미국 증시가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되 기술주들 그리고 IT가 많이 모여있는 나스닥이 오히려 더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신다면 지금 너도 나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혹은 고PR 업종들에서 우려를 갖고 계시지만 지금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밸류가 싸진 빅테크 기업들은 조금 주워 담을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가 싸진 빅테크 기업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은 구글로 꼽고 있는데 아, 그래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종에서도 네. 좀 포지션을 확대한다면 AMD 같은 종목들을 보고 AMD. 있습니다. 네. 고객분들이 네. 어느 증권사의 HTS를 네. 이용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저희 미래에셋 증권의 HTS를 이용하신다면 그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AMD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달 동안 주가가 약 14%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해서 컨센서스는 약 2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단순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승했고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만 네. 이에 반면에 히스토리컬 PER 혹은 PBR 밴드를 봤을 때 지금이 어느 정도 구간이구나. AMD의 경우에는 이렇게 종목명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 컴플상에 네. 좋진 않은 건 알고 있지만 그렇죠. 지금 당황했어요, 사실. 너무 솔직해서. 너무 솔직하게 나와서 네. 이거 아, 내가 이거 질문 잘못했나. 뭐 스페셜 게스트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이해해 주실 거예요. 표준편차 마이너스 2 표준편차 수준의 밴드에 와 있다. 다시 말해서 외부 충격 요인이 없다면 반도체 업종 투자를 할 때 네. 뭐 엣지의 하나로 AMD 정도는 고려할 만하다. 근데 사실 뭐 최근에 엔비디아, AMD는 워낙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네. 뭐 괜찮으시겠죠 뭐. 뭐 저는 나쁘지 네. 않게 보고 있고요. 네, 네, 현금 네. 비중을 이제 와서 급격히 확대한다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금 비중 많이 외치고 있고 고객분들도 많이 겁에 질려 계신데 금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자산 일부를 매도하고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성장주의 일부 베팅을 할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 네. 한국으로 따지자면 2600포인트 대에서는 뭐 물려도 된다. 현금이 일부 있다면 이라는 반응으로 좀 응대를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빅테크 기업 중에 뭐 네. 해봤자 뭐 이렇게 몇 개 없지만은 네. 뭐 이제 모든 분들이 본인이 좀 선호하는 빅테크 기업이 그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누구는 애플일 수도 있고 근데 네. 구글을 가장 좀 경쟁력 있게 보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이거는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 얘기긴 하지만 아이고. 그냥 고객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삼성전자의 3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삼성전자의 30년 후? 네. 상상 안 해봤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조금 네. 저도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가감 없이 말씀드리는 편인데 네.
제 아이가 6살인데 제 아이가 100세 노인이 되어도 구글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구글이 돈을 잘 벌어서 그리고 다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경쟁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싼 것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M&A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가장 M&A를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이 첫 번째가 뭐 구글, 텐센트 그리고 소프트뱅크 정도일 텐데 네. 뭐 2000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구글 맵스도 네. 굉장히 돈이 됩니다. 밀라노에 가서 네, 커피 한잔 하고 뭐 맛집 어디 가지? 예. 검색하는 순간 상위에 링크 되는 게 1.8원씩 구글에 수수료가 나가고요. 검색하고 카드로 10만 원짜리 음식을 긁으면 1,800원 정도가 또 구글에. 아니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네. 보면 정말 AI 그거죠? AI 광고. 네 맞아요. 예. 제가 좀 구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지만 진짜 구글은 도둑놈 같은 기업이거든요. 나쁜 놈들이네. 이런 기업들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면 뭐 밀라노에서 마음껏 구글 맵스 검색을 하고 여러분들이 1.6조에 인수했을 때 미쳤다라고 투자자들이 욕했던 게 지금 600조 밸류를 하고 있는 야. 유튜브를 보고 있고 에. 그리고 최근에는 뭐 드론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IoT라든지 이런 다방면한 부분에 뭐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구글이 상당히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고 밸류도 기타 뭐 검색 엔진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 인생의 30년 뒤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남의 기업을 30년 생각 안 해봐서 네. 아, 구글이 그렇군요. 나중에 연락 주시면 네. 아 제가 또 한 시간 동안 해야겠네요. 구글 정신 교육을 도곡동으로 도곡도 한번 찾아가세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저희 뭐 지금 시간이 좀 다 되고 있지만은 3프로 방송 하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셨죠. 도곡동으로 거의 끝날 때쯤부터 많이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이 계속해서 약세 구간이었다가 네. 큰 폭으로 뭐 진폭이 있었던 시기부터 연락을 많이 주셨고요. 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더 찾아와 주시면 감사히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알겠습니다. 저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은 도곡동에 계시다는 거 예,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뭐 마지막 또 매일 보시니까 뭐 인사 안 하셔도 되나요? 네, 오랜만에 나오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네. 뭐 후배지만 저보다 훨씬 나은 또 직원이기 때문에 저도 배울 점이 많이 있고요. 오늘 진짜 거침없이 나오시네요. 네, 그러니까 아, 청산 유수죠. 네.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네. 선배로서 그 부담을 느낍니다. 저도 네. 열심히 하겠어요. 네, 오늘 아마 많은 분들 네. 반가워하셨을 것 같고요. 오늘 네. 좋은 시황 브리핑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종종 찾아와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기존에 열심히 댓글 달아주셨던 반가운 분들이 좀 보여서 뭐 블랙님이라든지 이지인님이라든지 네. 부족한 백정님이라든지 힙합팬들도 계시고 제가 마음속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성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훈훈합니다. 저희 장희성 팀장님이 항체가 다 만들어지지 않으시면 다음 주에 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항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지금 항체를 만들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요. 저 2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